Thank you.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딪히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과 8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헛된 믿음, 헛되지 않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뭘 뜻하냐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 교회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딴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부활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전한 말, 내가 전한 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좀 제발 굳게 지키고 있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고린도 교회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시대를 풍미하던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로마의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닌 어떤 그 초자연적인 몸이 아니라 그냥 잠시 몸처럼 느껴지게 된 이런 형태로 설명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던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혼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걸 말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알면은 헛되이 믿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그 말,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을 전하였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받은 것을 전했다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바울이 전한 말씀은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대로라 함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내가 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곧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또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 그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다는 거죠. 자, 그 점에 오늘 본문은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강조인데 5절부터 살펴보게 된 내용이 전부 다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믿는다의 의미가 여기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실제를 믿지 않으면서 믿는 자라고 하는 다른 그 외에는 내가 다 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헛되게 믿는 거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부활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믿고 있고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노시스의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서 아유 그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고 헤라 여신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생각들로 신화적으로 그냥 육체를 입었다는 부활을 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도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부활을 거부하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면서도 나머지 모든 것을 나는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고 성경 배우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은사 체험하고 있는 상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은사 체험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상태의 이 모든 신앙활동이 헛된 믿음이다라는 말이죠. 헛된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신화적 믿음. 헛되이의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헛되이 믿지 믿는다는 이 헛되이라는 표현이요. 이 헬라어 사전적 의미는 닥치는 대로 객관적 이유 없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라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고대의 희랍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냥 신화처럼 덮어놓고 종교니까 그 정도의 신화는 있는 거라는 형태의 수준에서 깨달음이 없이 닥치는 대로 덮어놓고 근거 없이 그냥 믿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울은 헛되이 믿는다라는 거죠. 자, 전자는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후자는 미신적인 믿음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매우 지적이고 후자의 사람들은 매우 영적이죠. 그러나 바울은 둘 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을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묘사했습니다. 곧 구원은 성경에 기초한 깨달음이지 구원에 이르는 사색에 구원에 이르는 사색의 사색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를 사색을 통해서 이르게 되는 영성이라는 거죠. 지성과 영성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케이스입니다. 지성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성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깨달음 없이 덮어놓고 믿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지성과 영성이 만나면 극단을 벗고 만나면 그 대화하는 자리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 신비주의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신비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깨달음과 그리고 찬양의 심포니로 그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노랫소리와 같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지식의 깨달음과 영성의 고백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부활에 대한 설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성취된 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어느 날 발생한 사건, 스캔들과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너 무조건 믿을 수 있니 그런 기적에 대해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을 설명한다면 너무 길고요. 오늘 요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대한 깨달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해석학적 깨달음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색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구약 성경,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해석하여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색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처럼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구약 성경, 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가 바로 뭡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을 뜻하죠. 시편은 시가서를 뜻하죠. 선지서는 전선지서, 후선지서 전체. 역사서는 그건 빠졌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 선지자죠. 그죠? 열왕기서, 역대기서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조금 강론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경, 구약 성경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펴놓고 해석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맨날 예수님이 성경 공부시켰잖아요. 모세와 시편에 가리켜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시면 자꾸 구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두 눈으로 보고도요 믿기워지지 않았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 뭔가 지금 예수님이 사흘 동안 어디 숨어 계시다가 나타났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한 사흘 동안 기절해 계셨다가 깨어났나,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시체 훔쳐갔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죠. 내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눈으로 보면 여러분 믿으실 것 같으세요?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부활은요. 어쩌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라 해봐야 구약밖에 없을 때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인자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 부활에 들어가야 될 것을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적이라서 기적과 같은 것에 대해서 신앙 믿을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것을 넘어서 도무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워지지 않았던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누가 믿습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 알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럼 누가 부활을 보았는가? 게바와 열두 제자와 6절에서 나오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했죠. 핍박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들이 지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집단 사기극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네,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짓말에 500명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시신을 훔치고 지금 사기 행각을 벌리고 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일은 끝까지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범죄 심리학적으로 한두 명이면 몰라도 500명 가까운 숫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런 서신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아예 권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리스크를 지고 쓰고 있습니다. 증인이 500명 가까이가 있었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짓말과 사기에 목숨 걸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참 독특하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처럼 무덤에 뛰어가서 열어보고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하고 떡을 구워주시는 예수님 새벽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홀연히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하신 예수님, 그때 바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이셨다고 할까요? 자,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말을 타고 갈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만났을 때의 그 만남에 대한 것과,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 학파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을 통해, 구약을 통해 깨달아 알아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에서 더 깊게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해석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깨달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과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 나에게 창세기에 계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를 통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 눈으로 부활하신 걸 본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를 난 들은 적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말씀도 읽었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 때, 아,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 계시되셨다, 리빌드 되셨다,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나?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의 열정과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나 나는 은혜로만 산다라고 고백하게 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요, 부활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인생이 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나 사울은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새 생명을 살아가는데 옛날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알면서도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부활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종교적 기적을 넘어서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향한 삶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내 밖에서 살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의 기적입니다. 종교적 기적을 넘어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똑같이 옛날처럼 살아라고 다시 살려놓으신 건 아닐 거라는 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은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시작해서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음으로 끝이 납니다. 헛된 믿음이 되어져서도 안 되지만 헛된 은혜가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 난 사람들은 본전 생각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생한다고 억울해하지 않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뼈가 빠지게 고생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의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을 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내 의가 일어나고 아직도 내가 흘린 땀방울과 내 수고의 본전 생각이 나고 아직도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비교의식과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게 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품이 좋아져야지 비교의식을 내려놓아야지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야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 참 많이 되시죠? 똑같은 팬데믹을 겪는데 누구는 엄청 잘 산다 그러고 누구는 잘 된다 그러고 똑같은 팬데믹을 겪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싶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왔는데 싶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부활의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믿음으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시 이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덮어놓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말 깨달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헛되지 아니한 삶, 은혜가 헛되지 않게 가만히 보니 믿습니다 하고 있는 내 모습에 헛된 믿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은혜가 헛되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 없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는다고 하지만 덮어놓고 닥치는 대로 근거 없이 깨달음 없이 믿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미신적인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성에 제한당한 믿음도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깨달음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수고를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이런 곳에 이런 일만 하게 하십니까? 라는 끊임없는 원망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걸어나아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함께 어렵고 힘든 중에 갈수록 들려오는 소식들이 험하고 치열할 때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허리띠를 동여매고 마스크를 지금 쓰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미소를 띠며 사람들을 대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문을 열고 들어갈 때나 다시 가정으로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아버지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치열한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삼터의 예배로 예배의 회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삼터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더욱 치열해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가고 편해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삼터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더욱 치열해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삼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아버지 성숙하고 더욱 성장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